자, 아까 읽은 그 본문은 그 장소가 애굽이에요. 자, 지금 요 때는 아까 성경에도 나왔죠. 야곱의 나이가 130입니다. 147세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야곱의 인생의 말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야곱이 애굽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과정은 아시죠? 잠깐만 소개하면, 자,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특별히 총애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제수로 13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애굽에 정착해서 살러 갔던 야곱 가족이 그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대표로. 자, 그래서 7절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자, 이제 이 애굽의 왕 앞에 야곱이 섰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굉장한 강대국이죠. 지금도 보시면은 강대국은 다르잖아요, 수준이. 그 정도로 굉장한 강대국의 왕이 바로예요. 그 어마어마한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가진 바로 앞에서 선 야곱은 시골 노인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은 맨날 식민지로 참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 시골에 사는 시골 노인이에요, 야곱이. 이런 야곱이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도 보시고 10절에도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은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가 세상 권세 다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더 축복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이 왕의 대단한 부귀영화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로 이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 부귀영화를 다 가진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대하게 나눠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이 야곱을 볼 때 이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가진 예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강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권세로 여러분들 상대방을 예 축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야곱의 대단한 점을 볼 수가 있는 것은 그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죠.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이, 험악한 단어가 신체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 상태를 험악하다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를 험악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참 고생 많이 했다. 몸도 마음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다가 이 험악한이라는 히브리어를 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행위를 많이 했다. 야, 그 대단한 족장인 이 야곱이 사실은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 야곱이 한낱,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낱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어겼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쉬운 거 아니죠? 예, 굉장히 겸손한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야곱이 굉장히 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 전체를 구체적으로 다 보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 장자의 축복을 뺏는 장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하는 장면. 세 번째는 세겜에서 살던 그 모습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야곱의 인생과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죠. 어릴 때죠. 야곱은, 자, 하나, 이삭은 야곱을 좋아했습니까? 형 에서를 좋아했습니까? 형 에서를 좋아했죠. 형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그 잡아온 고기로 그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줬는데 아버지 이삭은 이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이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연세가 얼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니까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와서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줘라. 그러면은 내가 너로 축복하겠다.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더 좋아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 같아서 큰일 났다. 자, 무슨 쓰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야곱에게 가서 말해요. 야,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대. 네가 에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형은 털이 많고 그렇게 털 형처럼 이렇게 꾸미면 된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가 야곱을 설득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할 때 야곱이 처음엔 이랬어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그것이 발각이 돼서 내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들키면 내가 저주를 받을까? 하나님이 거짓말 싫어하는 거 알아요. 속이는 거 싫어하는 거 아는 거죠. 그죠? 그 말을 통해서. 자, 그런데 어머니가 권유하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27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다. 예.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 금방 나갔는데.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음식까지 만들어 왔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너무, 이러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사냥을 갔는데, 자, 사냥을 갔어요, 안 갔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자, 사냥을 갔는데, 누가 내 사냥을 도와줬다고요? 하나님이 내 사냥을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잡았다. 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거짓말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냥을 도와줬다고 하나님을 내 거짓말 하는데 활용했어요. 이 야곱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데 딱 현장에 직면하니까 그 자기의 욕심이 발동하는 욕망이 들끓는 그런 현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도 내가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활용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사역반을 할 때였는데요. 저도 이제 굉장히 그 사람한테 속았는데 우리 성도인데 저는 이제 사역반을 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역반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역반은 제자반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역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모여서 사역반을 하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사역반하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 귀한 시간을 1년도 넘어서 2년째 접어들어서 매주 주일날 쉬면서 공부하겠다고 모여있는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성도가 사역반하러 딱 앉아가지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한다고 힘들지? 내가 하는데 거기 가면 돈 얼마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역받는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길을 주셨다고 하나님까지 얹어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말에 속아서 이제 어떤 우리 집사님이 참 많은 돈을 거기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다단계에 가서 그 공장 사장님한테 속아서 돈을 한 5천만 원 넘게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못 찾게 생겼으니까 그 돈을 대신 넣어줄 사람을 우리 교회에 와서 구했던 거예요. 근데 자, 사역반에 앉아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을 속이는데 활용했잖아요. 자, 이런 신앙이 지금 야곱에게 살짝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 간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진심으로 좋아서 만나는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활용 가치 있다. 저 사람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활용 가치가 있을 때 접근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 인생에 유익한 면으로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버리죠. 잔인하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신앙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할까에 초점을 가죠. 나도 모르게 막 그 중요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야곱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의 신앙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하는 이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안 넘어가시잖아요. 그죠? 사건을 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엄마와 같이 조용한 걸 좋아하고 장막에 가던 야곱이에요. 뭐 힘든 사냥도 해보지도 않던 야곱이 생전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을 피해서 만나면 난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돼.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저 밤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 외지에서 나그네 대 길에서 밤을 맞이한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베개를 하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살뜰하게 하나님께서 안심을 주시면서 챙겨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밤에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어디 이 도시 이름이 어디라고요? 베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나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가뿐해져서 이제 길을 가서 외삼촌 집에 갔죠.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이죠. 외삼촌 집에서 자 야곱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자,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더니 라반이 7년 동안 일해라 공짜로 그럼 아내를 주겠다 했어요. 첫날 밤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근데 이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아내를 얻으려고 일해줬어요.
남은 게 없죠? 아내 둘 얻었어요. 예. 그리고 6년을 더 일했잖아요. 근데 그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성경엔 10번이나 삭스를 번역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10번이라는 횟수는 너무나 많이 수없이 여러 번 너 얼마 줄게 해놓고 또 바꾸고 그 약속을 안 지켜 돈을 제대로 안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속임을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민족의 조상으로 택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 자손을. 예. 그런데 민족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택할 그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 익숙하게 잘하고 남 속이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거죠. 한번 겪어봐라.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겪어보라는 거죠. 20년 동안 겪었습니다. 속임에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것도 친족한테. 본인도 그랬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가족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건지 깨달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하여 고난 중에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탐욕 덩어리, 욕망 덩어리, 버리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을 하나님께서는 정신 활짝 바짝 세우게 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버려야 될 죄악이 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훈련은 시켰지만 떠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왜 지켜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 자손을 지켜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서 우리 야곱을 지켜주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좋고 선천적으로 착하고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들 작정을 하시면서 지금도 손에 쥐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게 하시지만 그 모든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 가운데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약속을 지킨 거 있어요. 자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지금 현재로는 아들을 주시고 하인도 주시고 굉장히 많은 가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끌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20년이 지나서. 자,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형 에서와의 관계죠. 자, 형은 그 고향에서 살잖아요. 자, 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족을 갔는데 형이 죽이려고 덤비면 형이 용사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요. 그래서 야곱은 항상 어딜 가든지 제단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야곱이 처음에 장자권을 뺏는 장면,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는 장면, 자 이제 떠납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장면이 이동하죠. 자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걱정이 있죠.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긴 하잖아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형 에서와 좋게 화해하게 해주세요. 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그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이 허벅지 관절이 다 부러지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 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형 에서의 손에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대적인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건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야곱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28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이 온 심장을 다 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 있어 다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새 사람이 됐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방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징조로, 예, 증거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키워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인격으로는 속이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까지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야곱이죠. 자, 야곱의 신앙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기도해.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믿음이 좀 부족해요.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죠? 자, 그 다음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좀 부족한 요 때는 자, 20살에 그 동네를 떠났고 고향을 떠났고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40대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죠, 아직은. 자, 그런데 이제 이 강에서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넌 이스라엘이라 인정받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너는 이제 민족의 조상이라 해도 되겠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세겜에 이르렀어요. 세겜이란 곳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땅을 사고 가족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고생 끝 축복 시작이죠?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됐죠?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화를 내서 시몬과 레위가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봐 속여서 정당하게 전쟁하고 싸워서가 아니라 속여서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아녀자들과 어린이들과 재물을 다 이렇게 그냥 착취를 했습니다. 그걸 아는 야곱이 큰일 났죠. 세겜이란 도시는 그렇게 다 죽였지만 그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부족 국가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거는 도리 어긋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야곱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러 일어나면 야곱은 숫자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치여 죽게 생겼다.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고 자녀들은 매우 화를 내고 야단을 해요. 자, 이런 세겜 사건이 생겼는데 그렇게 좋고 편안하고 살기 좋고 부족함이 없는 이 세겜에서 야곱 가족이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 있다면 큰일 나요.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왜 이 세겜에 못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집을 떠날 때. 그죠? 그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여기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이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은 세겜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래.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고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뭐 형편이 좋아지니까 그 약속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 금방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전혀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참 야곱이 보통 사람이죠. 우리하고 같아요.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안 놓치는 거예요. 야, 이대로 세겜에서 그냥 살도록 할 수 없다. 약속을 지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 나타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세겜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왜 이런 사건을 주셨죠? 베델로 올라가. 자, 우리 인생 여정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우리는 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그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세겜에 퍼질까 봐 베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일어나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너무 좋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야곱에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살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자,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조건 좋으면 하나님 뜻이 뭔지 살피지 않죠? 어떠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직장인지 내가 이곳에서 일해야 되는 터전인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조건만 보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건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로 갔어요. 자, 베델에서 한 90년 동안 이제 사는 가운데 이제 야곱이 130세 정도 되었을 때 기근이 생겼잖아요. 그죠? 자, 이런 130년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있습니까? 어느 시점에?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어느 시점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주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는 하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건 아십니까? 그걸 알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거 해야 되겠네? 하나님, 정신이 번쩍 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거기서 살다 기근이 드니까 이제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얻어오게 했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이 아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여기서 단어 보세요. 자,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물을 사오라 했는데 얼만큼 사오라고요? 조금. 처음에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속이고 빼앗았죠.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어요. 형도 안중에 없고 아버지도 안중에 없어요. 단지 내가 많이 갖는 것, 내가 갖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많이 갖는 것에 관심을 가진 이 야곱이 지금은 그로부터 막 10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의 신앙과 인격이 어떻습니까? 먹을 만큼만 사와라, 조금 사와라. 곡식은 한정적이잖아요. 애굽에 있는 곡식이 우리가 다 가지면 딴 사람 먹을 거 없잖아. 딴 사람 좀 먹을 수 있게 그냥 두고 우리는 필요한 것만 조금 사와라. 다 어쨌든지 많이 갖고 와라. 너 어떻게든지 투쟁해서 그 한 가마가 아니라 두 가마, 딴 사람 두 가마 가지면 우리 열 가마 가져와라 이러지 않잖아요. 조금 사오라.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야곱에게 그 가득 차있던 욕망 덩어리가 어째요? 쏙 다 빠져버린 게 보이죠? 자, 우리도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었으면 참 좋겠죠? 자, 우리가 이런 나한테 가득한 욕망 덩어리를 우리가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욕망 덩어리 갖고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보살펴 주신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욕망 덩어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내가 이 욕망을 채우는데 필요한 존재로는 알아요.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상황이 되면 물질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완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다듬어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데 야곱은 내가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